아직 안 오신 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수업 소개 간단하게 조금 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교재는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교재 소방 이술 소방 영어 교재 문법편으로 우리 이 수업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단어 시험이 수업 후에 있을 거예요. 우리 9시에 수업 시작하면 1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시고 한 2시부터 다시 와서 앉아서 공부하실 거죠. 그러면 2시부터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진행을 할 건데, 스터디랑 이런 것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끝나고 한번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기존에 공부해온 어떤 히스토리라든지 여러분들 어떤 실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스터디 컨텐츠 내용을 더 정하게 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제 나가는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는 내용도 물론 할 것이고 단어 시험 볼 거고, 여러분들이 지난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잘 따라왔어요, 수업을 되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풀이를 같이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법을 하고 있으니까 문법에 조금 더 집중된 문제풀이를 지문 속에서 찾는 연습들을 같이 했었었고요. 이번 달 우리 반은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이따가 수업 끝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정하게 될 거고, 그리고 문법만 기본 영어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하이. 뭐 생활 영어하고 독해 뭐 이런 수업들을 또 골라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단어 시험은 나가는 자료들은 다 다른 문제를, 물론 단어들 사이에서 겹치는 내용들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실 거라는 거. 웬만하면 공부 좀 수업 시간에 필요한 내용들, 좀 관련이 있는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 좀 따로 분류된 자료를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오늘 나갈 내용 들어가 보도록 좀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 첫 번째 날이고 두달 8주 과정 동안에 우리가 16번의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맞죠? 16번의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오늘은 챕터 1하고 2 중에서도 이제 챕터 1 같은 경우는 품사구 문장 구성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기는 한데, 공부를 해오시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어쨌든 우리 이 수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어렵진 않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되게 가벼운 수업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이. 그리고 이제 챕터 2가 동사들 관련해서 1형식 동사부터 뭐 5형식 동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오늘 뭐한 3형식 동사까지 보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독해의 두 지문 나간다고 해서 요건 제가 앞으로 핸드아웃으로 매일매일 나갈 거예요. 우리가 4시간 수업이면은 3시간 문법하고 1시간 정도는 많이 어렵지 않은 우리 이제 기본 영어 과정에서 제가 드린 게 지문이잖아요. 지문이니까 뭐가 이렇게 길어? 그냥 구문 독해 아니야? 구문 독해 정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지문의 어떤 난이도 자체가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충분히,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매번, 이렇게 한 시간 정도는 문제를 풀어보고 어떤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요렇게 같은 지문들이 크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로 여러분들 직독시키 하는 걸좀 연습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70% 정도는 문법 나가고 한30% 정도는 독해 하는 연습을 하면서 병행이 되는 수업이 될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교재 8페이지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이게 우리 오늘의 목표인데, 제가 전 항상 수업하다가 이 수업 시간이 남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불안감이 많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시간 이렇게 보면서 조정을 할 거니까 시간에 따라서 할수 있는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영어 공부가 되게 오랜만이거나 혹은 처음이거나 이러신 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되게 오랜만, 되게 오랜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혹시 처음? 이요. 그러니까 개념을 잡아가야 되는. 그럼 수업을 같이 하면서 저한테 계속 피드백 해주세요. 따로 알겠죠? 얼만큼 따라갈 수 있고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 일단 여러분 그
그 공무원 시험들 중에서, 그쵸, 영어 시험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타 직렬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 소방 영어 시험이 그래도 조금은, 물론 쉽지는 않지만, 막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시험에 비하면은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시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난 거의 첫 영어 공부나 다름이 없어요라고 해도 차근히 따라오시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가장 이제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시험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문법 수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들이 죄다 뭔가 문법 용어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 대명사라든지, 이거는 구이고, 이건 절이고, 이거는 뭐 수식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그런 용어들이 등장을 할 텐데,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리를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해드리고, 스터디 시간에도 계속 잡아드리고, 수업, 그 따로 영상도 찍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또 올려드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개념적으로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절대 어려워하지 말고, 다 체크해주고 전부 다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용어부터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품사라고 하는 것부터 공부하면 너무 지겹죠? 이 품사 너무 지겨울 것 같아요. 분명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 품사 또 하는구나. 그래요. 새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할 때, 그쵸? 품사 볼 수밖에 없지. 영어 공부할 때. 영어의 어떤 단어들, 최소 단어, 그 단위가 단어라고 본다면 모든 언어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문장들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단어잖아요. 이 단어들을 성격에 맞춰서 분류해 놓은 게 바로 품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팔품사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여덟 가지예요. 명사부터 감탄사까지. 근데 보통 감탄사는 되게 그 중요도라든지 어떤 그런 난이도 같은 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서 1번부터 7번까지 명사부터 이제 우리 접속사에 해당하는 이 품사가 주로 많이 언급이 되어질 건데, 일단 여러분들 우리 8페이지 보면 길라잡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앞에 요약해서 그렇게 같이 나가는 겁니다. 자, 일단 팔품사라고 해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등등이 있는데, 명사라고 하는 거 뒤에 가면 다시 한번더 보겠지만 일단 크게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명사 뭐예요? 명사란 이름 명자 써서, 이름 명자 써서 말 그대로 무언가를 지칭해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인 거죠. 그리고 명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이름이다라고 정도만 이제 명확하게 알고 가면 되는데, 영어에서는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문화는 그렇게 단수 복수를 막 목숨 걸고 지키진 않아요. 단수 복수라는 거는 하나면 단수, 두개 이상이면 복수, 뭐셀수 있는 대상이 없네,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게 조금 달라요. 영어는 목숨을 걸어요. 단복수 수 구분하는 거에 목숨을 거는 언어예요. 그래서 되게 귀찮아요. 그거 익숙해지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뭐 가산명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는 불가산명사라고 하는 어떤 요런 용어가 뒤에서도 나올 겁니다. 간단하게만 보고 그러고 일단 대명사로 갈게요. 대명사라는 거는 명사를 대신하는 품사라고 해서, 찰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찰스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찰스가 있잖아요. 그것도 찰스가 그 순간에 말이죠. 찰스가 그리고 그때 또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계속 찰스라는 이름을 반복하진 않잖아요. 한번 나왔으면 그 찰스라는 사람을 he라고 하든지 혹은 걔라고 하든지 뭔가 다른 말로 바꾸죠.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품사가 바로 대명사예요. 네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굳이 안 적어도 되어 있다가 다할 거니까, 뭐 인칭 대명사, 소유 대명사, 인칭 대명사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뭐 지시 대명사, 그리고 재기 대명사라고 하는 것과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 요네 가지 맥락으로 우리가 나중에 정리를 좀더 해보게 될 거고요. 동사라는 거는 사실 영어 문장에서, 하긴 모든 문장에서, 모든 언어에서 동사는 가장 중요하죠. 동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러, 서술어라고 해서 뭐뭐이다라고 문장을 끝맺음을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단어를 동사라고 할 것이고, 형용사하고 부사는 묶어서 성격대로 수식어라고 파악해 두시도록 합니다. 수식이라는 말 뭐예요? 수식이라는 말, 꾸며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거는 수식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둘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수식어지만 꾸며주는 말이지만 누구를 꾸미는 것인지 그 대상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이따 보도록 하고요. 전치사하고 접속사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연결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연결어라는 공통점. 무언가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분명히 얘네들이 다른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연결하는 역시 대상에서 차이가 나게 될 거라는 거지. 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영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게 될 어떤 그런 어휘들을 지칭하는 품사들이 크게는 요런 성격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를 시작으로 우리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는 셀 수 있어, 가능해, 계산하는 게 말이지.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으면 가산명사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는 명확한 어떤 형태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가산명사예요. 뭐 이를테면 우리가 의자 하면 떠오르는 모양이 있잖아. 데스크 하면 떠오르는 모양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정형화된 어떤 그런 대상이면은,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 빵이라고 하면 떡 떠오르는 그런 게, 빵 되게 엄청 여러 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딱 정형화된 모양이 딱 있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셀 수 없다라고 영어에서는 보거든요. 우리는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어떤 정형화된 대상이면은 가산명사에 해당이 보통 되고요. 그리고 셀 수 없는 대상들, 뭔가 형태가 정형화된 게 없는 거, 물, 액체 종류라든지 기체 종류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명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쭉 가다가 information money는 왜 못 쓰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information은 정보고 money는 돈인데 얘네들은 왜 못 쓰지? 난 돈이 많고 넌 돈이 없고 이런 거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못 쓸까? 정보도 넌 정보가 많고 넌 정보가 없고 잠깐만 난 많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쓸까요? 대답해볼까? 오랜만에 만났어 우리. 자, 대답해볼까? 왜 못 쓸까? 그 이를테면 돈이라고 해서 동전, 지폐, 원화, 엔화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화된 것들은 셀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돈이잖아. 그것을 상위 개념, 상위 개념이라고 하는 건 세지 않는다는 거죠. 인포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파일이라든지 뭐 데이터라든지 뭐 오디오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들은 자료들은 셀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아우르는 총칭하는 information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처럼 조금 따지고 들어가면 되게 복잡시럽지만 뭐 우리가 강사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복잡하게 다 그런 것까지 파고들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눠드리고 하면은 그런 것들만 아 쟤는 가산이고 쟤는 불가산이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얘네들을 왜 따져야 되냐면 가산 명사라는 게 일단 뭐가 가능하겠어요? 가산 명사라는 거? 셀 수가 있으니까 하나면 단수라 그랬지 두 개 이상이면 복수라 그랬고 명사는 우리 이니셜 따서 N이라고 적도록 합니다. 앞으로 그냥 명사면 N이라고 적도록 할게요.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 이렇게 그리고 불가산 명사 그리고 여러분 가산 명사라는 거는 세는 거 카운트 세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countable 플러스 countable noun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전에서는 C라고 표기가 될 거야. 그리고 불가산 명사는 uncountable noun U라고 표기가 될 거예요. 사전에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왜냐면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 계속 사전 끼고 사실 건데 그런 것들 이렇게 표기되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되니까 자 단수하고 복수 그럼 불가사는 어떻게 취급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셀 수가 없는 것 하나 둘 셋 넷 이게 애초에 안 되는 명사야 타고나기를 그치 무슨 취급해? 단수여서가 아니라 그냥 단수 취급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명사는 단수 복수라고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정사라고 해서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적었어요. 한정사라는 것, 한정이라는 말은 그 대상의 범위를 제한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품사의 것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사, 소유격, 지시, 대명사, 수량, 형용사 이런 것들이 한정사인데 가장 기본적인 한정사로 두 가지만 좀 알고 갈게요. 관사라고 하는 거, 뭐 많이 보셨던 바로 그 모음 앞에서는 언이라고 쓰죠. 그리고 더, 모음 앞에서는 더를 디라고 읽어요. 자, 더라고 하는 것은 뒤에 오는 명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명확한 대상이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관사라고 해서 정해진 대상 앞에 쓰는 관사야. 관사긴 관사인데 그 뒤에 오는 명사가 여러분 그 강아지 보셨어요? 라고 내가 그 강아지 봤어요 오늘? 이러면 그 강아지가 뭐야? 모르겠잖아. 그럴 땐 쓸 수 없는 거야. 더 퍼피라고 쓸 수가 없는 거지. 세상에 강아지 얼마나 많아. 그렇죠? 여러분 한 개가 제가 우리 동네에 개가 한 마리가 있거든요. 개가 한 마리가 있어요. 많고 많은 개 중에 한 개. 처음에 얘기할 때는 a dog 혹은 a puppy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 그게 라고 알아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 문맥상 맥락상 뭐 정해진 대상 명확한 대상 앞에 쓰는 게 더라고 해서 얘는 관사 중에서도 정관사라고 불러요. 어나 어는 그래서 여러 개 중에 뭔가 딱 하나를 명확하게 그게 딱 지칭한 거라기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의 느낌이 강해서 걔를 부정관사라 그래요. 정해지지 아니한 대상 앞에 쓰는 관사라고 해서 뭐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단어 외우듯이 외우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관사, 정관사와 부정관사 그리고 소유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너의, 우리의, 그의, 그녀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My, your, his, her, it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의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칭대명사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한정사라고 하는데 한정사는 잘 보세요. 어나 더나 my, your만 분명히 단어긴 해. 단어긴 단어야. 근데 혼자서 쓰일 수 있다 없다? 혼자서는 못 써요. 그러니까 내, 나의, 너의라고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뒷말을 기다리게 되죠. 당연히. 얘네들은 혼자서 못 써요. 반드시 뒤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쟤네들의, 그치. 쟤네들의 존재 이유는 뒤에 명사, 가 있다라는 걸 암시해요. 근데 그 명사가 그냥 뭐 여러 남자 여러 많고 많은 남자 중에 한 남자인 건지 아니면 그 남자인 건지 그렇죠? 뭐 건물인데 무슨 건물인 건지 한 건물인 건지 그 건물인 건지 내 건물인 건지 네 건물인 건지 이런 식으로 뒤에 오는 명사의 정확한 어떤 의미를 정해주는 거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한정사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사 앞에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아무것도 안 쓰면 우리는 그거를 무관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굳이 지칭하면 그럼 좀 볼게요. I have pen 이라고 했을 때 빈칸에 무관사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앞에 내가 이렇게 설명한 거는 이걸 설명해드리고자 지금 마무리하고자 설명 쭉 한 거거든요. 자, 우리 pen이라고 하는 저 명사는 무슨 명사? 가산 불가산? 가산 명사야. 가산 명사인데 이제 복수인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씁니까? 복수일 경우에는 맞아요. 뒤에다가 이렇게 S, S, S 이런 식으로 써주면 그때는 이제 복수 명사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분명히 단수 명사 아닙니까? 가산 단수 명사. 자, 가산 단수 명사 앞에 아무것도 안 쓸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자, 가산 단수 명사는 무관사 처리가 불가해요. 가산 단수 명사는 앞에 아무것도 없이는 문법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필요해? 어가 오든 더가 오든 뭐 소유격이 오든 뭐가 오든 상관없어.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못 쓴다는 거지. 그리고 이 어라고 하는 아이는 무슨 의미도 있어? 한계라고 하는 어떤 수량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관사거든. 그래서 누구랑만 쓰일 수 있어요? 예, 그쵸. 가산 단수 명사하고만 쓰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에 나는 학생들을 본 거지. 이번엔 학생들이군. 복수명사입니다. 얘 앞에 올 수 있어요? 당연히 못 오겠죠. 그러나 더는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어는 못 와. 근데 더는 올 수 있어요? 네가 되게 어려운 걸 질문했나요? 이 심각한 표정 어떡하지? 자, 생각해 봐봐요. 우리 어라고 하는 거는 하나라는 어떤 수량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는 수량적인 의미가 아니라 뒤에 오는 그 명사가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아는 그 대상 있잖아. 명확한 그거 말이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수량적인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복수명사 앞에 더는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유격도 올 수 있겠죠.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아무것도 안 와도 돼요. 무관사 사용 가능해요. 복수 명사라고 한다면 앞에 아무것도 안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뭐 수량 형용사 같은 거 써도 돼요. Some students 이런 식으로. Many students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사나 설교 이외에 다른 뭐 수량 형용사라든지 뭐 지시 형용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정사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적진 않았지만 교재에 써 있어요. 자, 그리고요. Could you give me water?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 무관사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water는 대표적인 무슨 명사예요? 맞아요. 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셀 수 없어요. 걔는 앞에 당연히 올 수 있죠. 뚜껑뚜껑뚜껑뚜껑. 셀 수 없잖아. 이 불가산 명사잖아. 하나, 둘, 셋, 넷이 안 되는 아이인데. 그렇지. 올 수 없죠. 더는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죠. 올 수 있죠. 그리고 소유격. 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올 수 있을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could you give me some water 해도 괜찮고요. Could you give me the water, 그 물 좀. Could you give me your water 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그냥 could you give me water 해도 괜찮고요. 일단 여기서 우리 문법적으로 여기 교재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 한 가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가산 단수명사는 앞에 아무것도 없는 무관사 처리가 된다 안 된다 불가하다. 이거 하나 우리 정리해 놓고 가도록 합니다. 어하고 더에 좀 정확한 어떤 구분도 좀 하실 수 있으시면 좋고요. 어가 안 되니까 더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또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해되세요? 명사까지는 일단 명사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은 거야? 어휘가 남은 거죠. 단어를 공부하는 거. 그리고 대명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대명사, 인칭 대명사, 뭐 인칭 대명사 안에 소유 대명사까지 들어있고 우리 교재에는 일단 여기까지만 있어요. 인칭 소유 대명사까지만 지금은 초반 내용이라서 그냥 쭉 훑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시대명사, 제기대명사, 부정대명사는 나중에 대명사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칭대명사만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인칭대명사의 가장 어떤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인칭대명사는 뭘 한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여러분 9페이지에 보면 표가 있잖아요. I, my, me, mine. We, our, us, ours, you, your, you 이거 있잖아.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구분해 놓은 거. 지금 I하고 we의 차이는 뭐예요? 다 1인칭이라는 거야. 1인칭은 나를 의미하는 거죠. 난데 단수면 I인 거고 나를 포함한 여럿이면 we가 되는 거라는 거지. 즉 단복수를 구분하고요. 인칭 대명사는 그래요. 단복수를 구분하고요. 그리고 격변화라고 해서 I, my, me, mine이라고 해서 네 개나 있잖아. I는 주격이라고 하네. 그 주격은 뭘 얘기하는 거야? 주어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격은 혼자서 못 쓰여. 걔는 형용사처럼 명사랑만 같이 쓰일 수 있어요.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목적격인 미를 갖다가 주어 자리에 못 넣고 목적어 자리에 I를 못 넣는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격변화라는 것, 즉 격의 어떤 적절한 사용,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구나.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도 공부를 뭐 되게 설렁설렁설렁 했었어도 내가 영어에서 손을 대진 않았었어라고 한다면 혹은 손을 뗐었지만 뭐 지난달에 내가 잠깐 했었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내가 좀 심기일전해서 영어를 좀 해와야 되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 표를 처음 봤거나 혹은 이 표를 세상 추억 또는 이런 표를 또 내가 다시 보게 되는군 이렇다고 한다면 한번 꼭 다시 외워주시고 들어가셔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자, 책 보지 말고 여러분 나 좀 보고 책 보지 말고 나 좀 보고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얘기하세요. 뭐가 들어갈지? 뭐가 들어갈지? 혹시 외워야 될 시간 줘야 돼요? They, their, them, theirs 이거 시간 살짝 줘야 될까요? 아니야? 그래? 오케이. 자, 갑니다. We love him. 맞아.
이거 주격, 이거 목적격, 이거는 이해의 목적어절이 들어갈 수 있어. 제기대명, 셀프가 붙은 거는 이런 거를 제기대명사라고 하는데 제기대명사는 목적어절이 가능합니다. 그건 쟤도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왜 그래요? 나중에 볼 거지만 제기대명사가 목적어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어하고 목적어가 서로 같은 대상이어야만 해요. 근데 힘은 분명히 남자이고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한 하나 그죠? 단수인데 주어가 위잖아. 일단은 뭐가 안 맞아요? 인칭부터가 맞지 않아요. 1인칭과 3인칭이란 말이지. 뭐 수도 안 맞고 같지 않아. 이렇게 같지 않아 그러면은 제기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이런 특징은 나중에 볼 거예요. 자, My parents raised. 부모님께서 나를 기르셨다. I, my, me. Me. Good. 자, My cake is bigger than. 내 케이크가 네 거보다 커. 해서 than you, your, yours. 뭐가 올까요? 네보다 커. 네 거보다 커. 우리가 아 그쵸 yours 이렇게 이제 소유 대명사라고 해서 앞에 이렇게 소유격 명사에 들어 있는 그 명사를 같은 명사의 의미일 때 한 단어로 쓰는 게 바로 이렇게 같은 명사일 때 말이죠. 내 케이크가 네 거보다 더 크다라고 해서 너의 것. 이때는 케이크인지 케이크스인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 여기서는 yours, 뭐 mine, theirs, ours 이런 식으로 보통 소유격에다가 s를 붙인 모양으로 많이 쓰거든요. I, my, me, mine만 모양이 좀 다르고요. 예외적으로 자 너의 것이라고 하는 거 yours가 적절하겠군요. 자 그리고 I don't want these books. 난 이 책들을 원치를 않아. 내 이 책들을 원치가 않거든. 가져. 네 가질 수 있어. 너가 가져도 돼. You can have it. You can have them. 뭘까요? 여기서 말할 것은 다 될 것 같잖아. 네가 그거 가져. 근데 them이야? 어떻게 them이야? them이 뭘 말하는 건데요? 그렇죠. 앞에 있는 these books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받는 대명사. 자, 대명사는 뭐를 한다고요? 인칭 대명사는 단수와 복수를 구분해요. 이런 것도 문법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막 빈칸 딱 틀어놓고, 그러니까 빈칸도 있고 지문 속에서 이렇게 밑줄 쳐놓고 뭔가 이 중에서 문법적으로 어법상 어색한 걸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서방 영어에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 봤을 때 자리에 이 자리에 이또 들어갈 수 있고 도대체 뭐가 문제임?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때 이게 대명사라고 하면은 수일치, 단수, 복수 구분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안 어렵죠. 안 어려운데 참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자, 명사, 대명사까지 봤는데 대명사 일단 겉핥기식으로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할 날이 올 테니까 동사, 동사 10페이지 일단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있어야지 문장이라는 게 완성이 될 수 있는 넘나 세상 중요한 그런 품사인데 동사는 서술어, 뭐뭐이다, 뭐뭐하다, 다 바로 이 말을 만들어주는 단어거든요.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해주는 말. 그래서 동사는요. 상태의 동사하고 동작 동사로 크게 구분이 일단 돼요. 뭐 일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로 가기 전에 일단 상태 동사하고 동작 동사로 물론 여기 하나 더 더해준다라고 한다면 조동사. 조동사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거니까. 근데 이제 뭐 그 전에 본다면 상태 동사, 동작 동사,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자 일단 동사의 종류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에서 이제 이렇게 상태, 동작, 동사가 구분이 되게 되는 거지요. 뭐 바로 골라보세요. I am is are into her. 내가 그녀한테 푹 빠졌대요. 나 그녀 좋아한대. 라고 하는데 비동사 찾는 거 I? 너무 쉽지? 그냥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입을 안 벌리면 저 입을 벌려서 이렇게 성대를 울리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 번. I am into her. You? 그렇지. You are very considerate. Rate. 이렇게 끝내면 뭔가 배려 깊은, 사려 깊은 이런 형용사고요. Considerable. 이렇게 가게 되면 앞에가 똑같은데
끝에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그때는 뭔가 상당한이라고 하는 의미에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다른 형용사예요. 요런 아이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나중에 이따가도 이걸 이따가도 우리가 보게 될 거고 제가 이제 단어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좀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을 한 번씩 맨날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세 번째, she, am, is, are, is a kind person. 그리고요, they, get, gets. 음? He, play, plays, can, play, can, plays. 이렇게 두 개를 가기 전에 일단 수일치라고 하는 개념, 수일치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말에는 없다? 우리말에는 없지? 그쵸? 딱히 그걸 문법으로 우리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모국어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우리말을 구사하고 있긴 하지만 딱히 학생이 한 명 있어서 학생이 한 명 있다. 학생이 많아서 학생이 많다. 틀렸어. 학생 들 안 넣었잖아. 틀렸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우리는요. 그 들에 그게 민감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언어는 그래. 근데 영어는 이 단수 복수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라고 했는데 이게 언어가 그렇다 보니까 문화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재미있는 실험도 있었어. 왜 그런 거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딱 보여주고 5초 하고 딱 뒤집어서 방금 전에 사람 몇 명 있었어?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은 확실히 영어권 사람들이 더 잘 기억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언어 자체,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그런 걸 더 잘 기억을 하고 구분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수일치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안 어렵거든. 이 익숙해지면 진짜 안 어려워요. 그런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실수하고 정말 귀찮음의 끝판왕이랄까? 되게 귀찮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되게 가장 많이 나온 동사 문제가 바로 수일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할 수 없어요. 강조를 많이 하긴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에 맞춰서 MR, ES 구분하는 건 잘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중 주어가 비동사로 ES로 연결돼야 되는 주어들 있죠. 그런 경우가 어떤 주어일 때일 것 같아요? I거나 U일 때, 1인칭, 2인칭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 3인칭일 때, 그렇죠? 3인칭. 이면서 이즈랑 연결될 거니까 단수야 복수야? 이즈. 단수인 거죠. 3인칭이면서 얘는 뭐야? 얘는 이즈랑 연결됐잖아. 그녀 하나니까 단수인 거야. 3인칭 복수는 데이예요. 데이, 얼 이렇게 가지. 데이, 얼 이렇게 갑니다. 3인칭 단수야, 주어가. 이게 첫 번째 조건인 겁니다. 그리고 동사의 시제,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어떤 시제라고 하는 포인트가 되겠는데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라고 하는 게 있죠. 시간의 흐름 중에서 어떤 시제일 때, 과거이거나 미래일 때는 수일치라고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과거 동사 쓰거나 미래 동사 써줘야 되거든. 조동사 will 뭐 쓰든지 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오직 어느 시제일 때만 현재 시제일 때만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을 하면 그러면 비동사 중에서는 is를 쓰고 그리고 일반 동사일 때는요 뒤에다가 이렇게 s를 써줍니다. is도 s로 끝나고 일반 동사도 s로 끝난다 이거지.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like야 likes야 뭐지? 약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약간 버퍼링이 걸리면 빨리 그 주어하고 연결되는 비동사를 떠올리세요. 비동사 떠올리는 건 쉽지 않아. I am, we are, you are, he, she, it, is, they are 이런 식으로 비동사 떠올리는 건 쉽잖아요. 비동사로 is를 써야 되는 주어일 경우에는 일반 동사일 때도 s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 s를 붙인 게 바로 무슨 동사라는 거야? 단수 주어하고 연결되는 단수 동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기본적인 거를 갖다가 시험에서 나온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꿀이야. 어려운 거 안 내주고 이런 거 내려주니까. 근데 이게 참 익숙해지기 전까지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게 함정이지. 자, 그럼 보자고요. They get, gets up at 6 every day. 에서 get이 맞을까요? gets가 맞을까요? get인 거죠. 맞아요. 자, 현재 시제일 때 S가 붙은 게 단수 동사야. S가 안 붙은 게 복수 동사야. 뭐 이거 후일치 설명하는 방법은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글쎄 그냥 난 이게 제일 빨랐다. 저도 왜 애기들도 원어민들도 애기 때는 맨날 저런 거 갖고 실수하거든요. 맨날 그거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고쳐주는 거야.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도 처음에 할 때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그리고 보자고요. He, play하고 place 중에서 뭐가 맞아요? 마지막에 he, play, place 중에서 뭐가 맞아요? place? 맞아요. 좋습니다. can play하고 can place. 역시나 얘가 맞아요. 자, 저의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저의 말에 함정이 있거든요. 잘 들어야 돼. 자, 얘네들 한번 보자. 얘네들은 앞에 거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뭐가 지금 앞에 와 있어? 조동사 can이 있죠. 맞아요, 여러분들. 자, 조동사라고 하는 거는 동사를 원조할 때그 줘야 도와주는 동사란 말인 거지. 스스로는,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 건 아니지만, 동사하고 항상 어울려 다니긴 하지만, 혼자서 동사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동사와 함께 써야 되거든요. 뒤에 동사를 데리고 와. 근데, 그 동사에 자기 의미를 더해서, 뭐 이를테면, I will do that 하면 나는 그걸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미래적인 의미, 의지의 의미를 갖는다면, I can do that 하게 되면은, 난할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I should do that, I must do that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어떤 의무 꼭 해야 된다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do라고 하는 똑같은 동사를 연결하지만 조동사가 다른 아이들이 쓰임으로써 어떤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죠. 이해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조동사라는 거예요. 자. 조동사 뒤에 반드시 동사 와야 됩니다. 혼자서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그러면 뒤에 동사도 무슨 동사? 동사의 원래 형태.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형이라고 하죠. 동사 원형하고 쓰입니다. 아무리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해서 여기다 S를 붙인다거나, 과거 ED 붙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법 조동사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뭐다? 동사 원형의 형태다. S를 붙인 건 원형에서 이미 벗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은 그런 거는 나도 앞에 나가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그런 분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런 거를 그냥 잘 내가 잘 다져와서 내가 그 정도는 준비가 됐구나라고 이제 스스로 좀 뿌듯해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감명을 받으면서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신다면은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인 거니까 그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시고 뒤에 가면은 이런 걸 설명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첫날, 오늘, 내일, 첫 주에 이런 걸 설명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되게 많이 반복할 겁니다. 자, 형용사로 접어들었어요. 형용사하고 부사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형용사하고 부사, 수식어. 수식어라는 것은 뭐예요? 수식. 꾸며준다는 말. 맞습니다. 꾸며준다는 말이지. 자, 근데 형용사도 부사도 둘다 수식어지만 수식하는 대상에서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 형용사는 누구를 꾸며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형용사는 일편단심 누구만? 명사만을 수식해주는 아이고요. 자, 형용사는 그러면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가 문장 안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갈까를 보려면은 명사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니까 지 혼자 쓰이는 거 아니야. 명사를 뭔가 직접적으로 꾸며주거나 뭐 간접적으로 꾸며주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꾸며주는 것은 명사를 바로 직접적으로 꾸며주는 자리. 명사의 앞뒤. 명사 N이라고 적는다고 했잖아요. 명사의 바로 앞이나 혹은 뒤에서 이렇게 명사를 직접적으로 꾸밀 수 있어요. 일단 형용사가 가장 만만하게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앞뒤, 확 붙어가지고 바로 앞뒤는 아니지만 명사를 보충 설명해 줄수 있는 자리라고 해서 보충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에서 충 빼서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라고 하는 것의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보어라고 하는 거 이따 뒤에서 더 자세하게 볼 거니까요. 그냥 명사의 앞뒤 혹은 보어라고 하는 자리,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자리가 바로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중요해요.
보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쪽 귀퉁이에다가 적어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명사게 지 앞에 있는 명사예요. 자기 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명사 이렇게까지 정리해주시면 완전 완벽해. 완전 완벽해요. 앞에다가 저는 안 쓸 것이지만 한 번 더 말해볼게요. 자기 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명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명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아이가 바로 보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아이를 바로 막 이렇게 바로 막 예쁜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자리에서 좀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일 수도 있고 혹은 뒤일 수도 있는 거야. 그 앞에 있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자리 보어 이 개념은 조금 뒤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하나 알아두시고 그리고 밑에 예문들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예문하고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보면 he is an honest boy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가 boy다 소년인 거지. 그는 boy인 거야. 여기서 누가 들어간 겁니까? honest 얘가 boy를 꾸며주는 형용사인 거죠. 형용사 체크해 본다면 it's interesting 여기서 형용사 누구밖에 없어? it은 대명사요 is는 동사인데 interesting이 바로 형용사잖아요 얘가 근데 뒤에 명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명사를 직접적으로 꾸미는 자리가 아니라 뒤에서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interesting 흥미로워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보어라는 거지 이런 게 바로 보어라고 부르는데 그냥 더 깊이 일단 들어가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 I found him funny. 나는 found라는 것은요. find. 얘는 의미가 첫 번째, 무언가를 찾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찾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찾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이상할 거야, 이 문장이. 무언가를 알다, 깨닫다, 발견하다 이런 의미. 또 있어요.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내가 그를 찾았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첫 번째로 의미로 갈 거면 여기서 끝내야 되거든. 근데 뒤에 괜시리 funny가 또 있잖아. 형용사가 우스운, 뭐 웃기는 이런 형용사가 여기 있단 말이지. 도대체 funny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앞에 있는 힘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나는 그가 웃기다는 걸 알게 되었다 라고 해석하면 더 적절하겠네 지 앞에 있는 명사 혹은 대명사 얘가 바로 역시나 보어라는 거죠 보충 설명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그가 어떻다는 것을 재밌다는 것을 웃긴다는 것을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데 interesting 흥미롭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넣어봤는데 we keep 우리는 keep 유지하다라고 하는 얘가 동사거든요. 얘가 동사, 얘가 동사, 얘가 동사, 얘가 동사들이었는데 our customers에서 우리는 유지합니다. 우리 고객을 그러니까 우리 고객을 유지한다라고 해서 얘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informed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고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기는 한데 inform 여기 ed 붙어 있는 이런 것도 대표적인 형용사 형태예요. 근데 형용사 중에서도 어떤 형용사냐면 분사 형용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funny, 뭐 honest, interesting, interesting 빼고 honest라든지 뭐 funny 이런 것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생겨먹은 일반 형용사들인 거고 뭔가 interest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inform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 동사라고 하는 아이한테 뒤에다 이렇게 ing를 붙여서 interesting 혹은 동사한테 ed를 붙여서 informed 이런 식으로 뭔가 동사에서 추출해낸 형용사라고 해요. 얘네들을. 그래서 분사라고 조금 구분해서 부르는 게 바로 분사 형용사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형용사예요. 모양은 이렇게 생겨먹었어도 형용사의 분류에 속하는 아이들인 거지. 자, 그러면 inform이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알려주다라는 거거든요. 정보를 주는 거야. information이 파생어 관계 명사잖아. inform은 동사잖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 그 대상이 정보 information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알려주다에서 ed가 붙었네. 뭔가를 안내받은 정보를 들은 상태.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보를 들어서 뭔가를 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누구를 인폼드한 게 유지시켜주는 거야? 우리가 인폼드하는 거야? 우리 고객들을 인폼드하게끔 만드는 거야? 고객들? 맞아요. 그러면 조금 위에 세 개가 이해가 됐어? 네 번째 것까지 이해가 됐어? 여러분들은 꽤 문장, 어떤 영어 문장에 대한 어떤 접근도, 이해도가 꽤 좋은 거고, 조금 헷갈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내가 수십 개 준비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꾸미는 아이군. 누구만 꾸며? 명사만 꾸며요. 바로 앞뒤에서 꾸미기도 하고, 보충어, 보어의 자리에서 꾸미기도 하고, 부사라고 하는 아이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수식해 줄 거예요. 그렇겠지. 뭐 형용사가 명사만 꾸미니까 나머지 애들도 수식 받고 싶은데 형용사가 안 해주잖아? 그럼 부사가 해야지. 그 나머지가 뭐에 해당되는 거겠어요? 그 나머지가? 나머지. 그러니까 부사가 꾸며줄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사. 맞아요. 동사도 있고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합니다. 문장을 전체적으로 꾸며주기도 하고요. 다른 형용사나 부사도 수식을 받을 수 있잖아. 근데 형용사가 그걸 안 해주니까 부사가 해줄 것이야. 수식어를 또 수식해주기도 합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얘가 또 수식해주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수식해준다. 그게 누구다? 부사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예문에서 보자. She speaks. 그녀가 말을 하는데. English. 그녀는 영어를 말합니다. 영어를 말해요. 근데 우리 아직 안 했으니까 일단 쓰진 않을게요. 자, 그러면은 fluently 해서 fluent 하면 유창한, fluently 형용사에다가요 이렇게 ly를 붙이면 부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형용사 fluent 유창한, fluently 유창하게. 그럼 도대체 유창하게는 저 자리에서 English 꾸며주는 거예요? Speaks 꾸며주는 거예요? She's 꾸며주는 거예요? 누구? 유창하게 뭐 한다는 거야? 말한다는 거지. 동사 수식하는 거죠. 잘하셨어요. It's very good. 그것은 it is good만 있으면 돼. It is까지만 쓰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응? 그 뒷말이 기다리잖아. I'm 하면은 조용하겠죠. My husband is 하면 조용할 거 아니야. 네 남편이 뭐 이렇게 그 뒷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직 말이 다 끝나지 않은 것이야. 뒷말이 필요해. 그걸 의시해 줄 거야. 그래서 그것은 좋은 끝. 음숨 차면 안 되죠. 그것은 좋다. 뭐 이렇게 될 것인데 거기서 very good. very가 굿을 꾸며주는 거죠. 그냥 굿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very good. 아주 좋다. 이렇게 가고 싶은 거야. He speaks. 그는 말을 하는데 really fast. 여기서 fast는요 형용사일까요? 아니면은 부사일까요? 일단은 really는 생각하지 말고요. fast부터 생각해보자. fast는요 이 모양이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거든요.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돼요. 모양이 똑같아. 그럼 이때 일단 이 fast는 뭐 하는 아이일까? 얘가 빠른으로 해석해요. 빠르게가 맞아요. 맞아요. 그는 말을 하는데 빠르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fast가 이 부사가 꾸며주는 건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요? fast, 그치? 동사를 꾸미고 있단 말이지. 근데 really는 누구를 꾸미고 있어요? really do speaks를 꾸며줘요? 그쵸. 얘는 fast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괜찮아요?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우리 일단 부사들 체크를 해보면 각각 문장 속에서 부사들이 누구를 수식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계세요. surprisingly, ly가 붙었어. surprising. 또 역시나 surprise가 동사인데 거기다 ing를 붙인 분사 형용사 뒤에다가 ly를 붙였어요. 부사가 되는 거지. 놀랍게도 말이죠. 놀랍게도 하고 콤마하고 뒤에 그녀가 봤어요. 글을 거기에서 문장 앞에 오고 있잖아. 저 surprising이는 누구를 꾸며주는 걸게요? she일까요? so일까요? him일까요? there일까요? 위치적으로 문장 앞에 콤마하고 일단 먼저 왔다는 얘기는 문장 전체 분위기를 압도하는 거예요. 나도 많이 해봤지만 왜 이렇게
그 이력서를 넣고 나서 발표가 뜨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그 화면 못 보지 않아요? 화면 딱 너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앞에 딱 근데 뭐 귀하의 뭐 이렇게 역량이 뭐 대단하고 막 다 좋아 다 좋은데 안타깝게도 딱 보이는 순간 어때요? 날 샜네. 알 수 있잖아. 오늘은 뭐 치맥이군. 뭐 이러면서 알 수 있잖아요. 안타깝게 딱 보는 순간 왜? 안타깝게도만 봐도 뒷말이 뭔지 알겠거든. 안타까운 내용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문장 앞에 컴마하고 오는 이 자리에 부사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거구나.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보어. 보어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래요? 보어란? 커튼을 걷도록 할게요. 뭐라고요? 다시 크게. 보충어 같은 거. 맞아요. 보충어예요. 근데 누구를 보충해주는 말이죠? 보충해줄 애들 너무 많잖아. 명사나 대명사. 그렇죠? 자기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보충해주는 말이죠. 그러면 보어 자리에 부사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어가 보충어라면서 그러면 보어 자리에 부사도 역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지. 아니야? 왜요? 맞아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식하잖아. 근데 보어라는 아이는 명사나 대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부사라는 거는 보어하고는 일이 없다 이거지. 일 없어. 전혀 관련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혹은 해석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보어인데 부사처럼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의 해석의 편의상 하는 거지 정말 그 자리에다가 부사 찾아놓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 자리가 부사 자리가 아니고 보어 자리니까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해석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장 구조라는 거를 우리가 배울 거고 정리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 철저하게 연습을 초반에 해주셔서 여러분들 탄탄하게 그것만 잘 잡아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구분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전치사 그 아래 11페이지에 계속해서 갑니다. 전치사 영어 이름 뭐야? 프리가 앞에 붙어있죠. 포지션은 위치야. 근데 프리는 분명히 앞이라는 의미의 접두어거든요. 앞에 위치에 있는 그런 품사래요. 그래서 우리 이름에도 전, 위치, 치, 사잖아. 근데 도대체 쓰이는 위치가 어디야? 누구의 앞이겠어? 명사의 앞에 위치합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어. 전치사의 운명, 전치사의 데스티니 명사입니다. 자, 명사를 이끌어. 전치사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이끌어. 그래서 명사를 연결하는 거예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연결한다. 명사 연결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뭐. 자, 명사를 이끌어서 뭐를 이루거나 명사 이끌면 전치사 반드시 뒤에 명사 있다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 표현이 만들어져요. 전치사와 명사를 덩어리 표현이라고 묶어서 볼 건데 이거는 뒤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거를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전치사구라고 부르도록 하죠. 구하고 저는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일단 전치사구. 성문용어에서 전명구 이런 말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전치사구를 이루거나 혹은 특정 동사랑 만나서 단짝으로 쓰이거나 전치사의 쓰임 크게 두 가지예요. 뒤에 명사를 이끌거나 아니면은 동사하고 특정한 동사하고 만나서 특정한 동사하고 단짝으로 쓰이거나.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이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 더 있까? 아니 문장 안에서 전치사 거의 뭐 숨쉬듯이 보일 것이야. 3초 한 번씩 숨쉬듯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꼬딱지만한 것도 있잖아요. In, for, to, over, during 엄청나게 많아. 그 아이들이 다 제각각 지 뒤에 명사들을 데리고 올 거거든요. 전치사의 의미하고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명사가 올 거란 말이죠. 그 명사랑 같이 쓰여서 저 전치사구가 도대체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려나? 수식어의 역할을 합니다. 수식어요? 분명히 수식어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전치사구가 덩어리 표현이 명사를 부연 설명하면 형용사라고 보는 것이고 부연 설명
명사를 부연설명, 형용사. 명사 이외에 나머지 동사나 부사나 아니면은 뭐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부연설명하는 거면은 부사.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지. 수식어를 제대로 우리가 잡아내 줄 수 있어야 돼요. 문장 구조 볼 때. 일단은 지금은 더 자세히 설명은 뒤에 가서 할 거니까요.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내용 정리해 주시고 여기까지 보고 숨 한번 돌리고 갈게요. 자, I saw the man. 나는 봤어요. 나는 봤어요. 그 남자를 봤는데 어떤 남자야? In the black suit. 참고로 여러분 in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뭐 시간도 데리고 올 수 있고 장소도 데리고 올 수 있지만 둘 다 데리고 올 게 아니라면 분야를 데리고 오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분야의 하위 개념으로 본다면 진짜 말 그대로 어떤 field, 어떤 뭐 전문 분야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언어가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색깔, 컬러가 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분야의 어떤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in the black suit. 아니 왜? 수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검정 옷을 입고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전치사 on the stage. 저 지금 묶은 거 보여요? 전치사에서 괄호를 열어서 전치사 뒤에 오는 적절한 전치사 뒤에 오는 의미를 받아주는 명사에서 괄호 닫아줬죠. 또 전치사 괄호 열고 뒤에 오는 명사에서 괄호 닫아주고 얘네들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남자를 봤는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야? 검정 옷을 입고 있는 남자. 얘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근데 그 남자가 어디에 있는 거야? On the stage. 스테이지 위에. 무대 위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위치나 장소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니까 얘는 부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 전치사고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문장 안에서 많아. 자, I'm writing. writing, waiting이군요. 나 정말 습관적으로 쓰게 되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는 기다리고 있지. For her. 대명사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she, 뭐 her, her, hers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뭘 넣었어? 물론 her은 소유격하고 목적격이 똑같습니다. 소유격은 아니에요. 소유격은 되게 명사가 있어야지만 쓰일 수 있는 거라서 저것은 목적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녀를 봤을 때 she가 쓰인 것도 아니고 hers도 아니고 뭐가 왔어요? 목적격이 왔죠. 전치사 뒤에 대명사가 올 때는 뭐를 데리고 와야 되는구나. 기본적으로 목적격이 올 수 있어요. 만약에 소유 대명사는 안 돼요. 그녀의 것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면 의미적으로 그게 맞으면 그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니야. 그녀의 것이라고 말하면 도대체 그녀의 건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그거는 hers의 자리가 아닌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전치사 뒤에 목적격 자리다. 목적어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만 여기서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를 기다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사실 내가 여기 끊긴 했지만 wait for이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에요. 단적 표현. wait 자동사거든요. 바로 her를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자동사요? 우리 아직 안 했는데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because of the weather, I stayed at home. 이라고 했을 때 because of가 전치사입니다. because만 쓰면 접속사예요. because of까지 써서 전치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뒤에 명사 왔지. 날씨 때문에. 어느 자리 왔어? 콤마하고 뒤에 문장이 오고 있잖아. 어느 자리? 문장을 전체적으로 꾸미는 자리. 바로 부사의 자리. 부사입니다. 얘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있었어.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냐면 at home. 이것도 역시나 머무르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전치사 구를 다 하나하나 묶어가지고 수고스럽게 우리가 다 묶어가지고 뭘 수식하는 것인지 뭐를 부연 설명하는 것인지를 보면 결국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저랑 조금 더 꼼꼼하게 연습을 해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여러분들 처음에는 막 묶고 끊고 직독직하는데 막 해석이 너무 이상해요. 막 소름 끼쳐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익숙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결국 시험장 가서 시간 관리 문제 다 풀고 나올 수 있어요. 독해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자,
접속사가 남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우리 일단 시간이 한 50분 지나갔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수업 약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거든요. 10분에 시작해서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지금 딱 1분이니까 10분에 시작할게요.